예, 여러분, 이제는 제20주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서 8장, 역대하 2장에서 7장, 주로 솔로몬이 성전을, 그리고 그의 왕궁과 합하여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읽었죠. 그리고 시편 두 편하고 잠언 9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주로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부터 두로 와시돈,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의 왕과 아주 좋은 선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 다음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신을 먼저 히람이 보냈고,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그 백향목을 좀 달라. 우리는 그것을 그벨 기술자도 없거니와 나무도 없으니까 백향목을 달라.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랬을 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서, 그러니까 베어서 뗏목으로 엮어서 지중해 그 연안에 띄워서 다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그걸 받아서 육로로 운반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대신 11절에 보니까 히람이 자기의 궁정을 위한 음식을 요구했을 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렇게 주었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7년, 그 왕궁을 건축하는 13년, 도합 20년인데, 20년 동안 이렇게 주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솔로몬 궁정에서 쓰는 것의 약 3분의 2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솔로몬이 받아낸 것이 또 그만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3만 명을 뽑아서 3교대로 만 명씩 한달 동안 보낸 것이죠. 또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7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건드렸더라. 여기 짐꾼과 돌 뜨는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프트로 이렇게 3교대로 하는 것이라 계속 그 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역대하 2장에서 읽어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 그 역대하 2장과 역대화와 이 열왕기를 좀 비교해 읽어보면 서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때가 BC 966년이고, 여기서 480년을 더하면 이것이 1446년 B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를 출애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예언대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예언대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장 2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의 그 규격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을 그 그린 어떤 이 정보에 의해서 그린,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정보는 안 나오니까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몇 개를 비교해 보면 큰 부분은 이제 같지만 자세한 부분은 상당히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좀 그 단순하게 그린 것이 오히려 좀 더 맞겠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린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크게 이제 이게 그 구조가 성소 지성소 지성소 성소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성소 성소가 되어 있으면 성막은 이제 이게 다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싼 부분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 3층 정도 높이로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보아스와 야킨이라는 그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긴과 보아스. 예. 이쪽이 야긴, 예,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층수는 3층인데 여기 6장 8절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세체층에 오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오르는 그 계단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이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종교를 그 떠받치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떠받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죠. 제사. 이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삶인데요. 삶인데 생활. 이 생활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바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해진 것이 바로 그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에 법도 율례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법도 율례 계명. 예. 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다르게 말했을 뿐이지 법도 율례 계명 우리가 시편 119에 본 것처럼 이 그 많은 것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자세한 그런 그 규격이 나오는데요. 여기 특별히 규격을 잘 보면 그 지성소의 규격이 나오죠. 지성소의 규격이 여기 6장 20절에 보니까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막은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했잖아요. 네. 가로 10
가로 10, 세로 10. 어떻게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예. 가로, 세로, 높이. 예. 가로, 예. 가로, 세로, 높이. 예.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지성수는 이게 두 배에다 보니까, 이게 20, 이게 20, 이게 20이면은,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 되면 그 용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두 배로 늘을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2는 4, 2, 4, 8에서 8배가 되는 거죠. 용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또 이 지성수 안에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수가 만약에 이제 정면으로 본다면은 정면으로 본다면 지성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언약궤가 있을 것이고 이 그룹을 따로 세워서 그룹형상을 따로 세워서 그 그룹의 이 날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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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양쪽 끝을 닿는데 여기서 여기가 각각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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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 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룹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2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림을 보지 않고 이 말씀만 보고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성전의 건축을 완성한 때가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교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더라. 그러니까 966년에 시작해서 959년에 마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966년에서 959년까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 1절부터 간단하게 8절까지, 8절까지는 아니라 12절까지 솔로몬의 그 왕궁 이야기인데요. 이 왕궁을 지은 것이 13년 동안 걸렸다. 그리고 왕궁이 훨씬 크고 또 거기 7절에 보니까 주랑이라는 곳을 따로 져서 거기에서는 재판을 했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다른 집을 지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자, 그리고 7장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쓸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짓는 것이 나오는데 성막 안에서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주로 했잖아요. 부살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은 뭐였죠? 부살렐 오홀리압, 예, 오홀리압 생각이 나는데, 아, 확실치 않아서 말 안 했더니, 오홀리압이 맞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는데, 이때에는 히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하고 이름이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 그는 납달리시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그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쳤던 것이고, 그가 모든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놋기둥, 예, 놋기둥인데, 그 녹기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이런 식의 기둥인 거죠. 이렇게 속은 비어 있지만 이런 기둥인데 이게 높이만도 10m 이상이 되고 하는 그런 기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킨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야킨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는 힘이 있다. 뭐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제 놋바다라고 해서 상당히 큰 그, 대야를 만든 거죠. 이 대야가, 얼마나 크냐면, 이 대야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대야의 그, 직경이 10규빗이니까 이 직경이 5m인 거죠. 여기가 5m. 네. 직경이 5m.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예, 물이 예, 40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의 물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또 10개의 그 작은 그 것도 또 있는데 그 작은 것도 작지도 않죠 또. 예. 그래서 이것을 그 12마리의 소 형상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해서 앞을 바라보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27절부터는 그 나오는 그 10개의 물두멍인데 이 10개의 물두멍 밑에 수레 형태로 받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물두멍, 뭐 부삽, 대접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재밌는 것은 이것을 그 40절에 보니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라단 사이 찰진 흙에 쓴 것을 부어내었더라. 그러니까 주물인 거죠. 주물로 이것을 해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성전 그 싸고 있는 그 주랑에 넣어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서 성전을 완공한 곳에 이렇게 옮기는 곳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이 예루살렘이 당대 예루살렘이 보통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윗궁이고 여기가 시온성이고 여기가 다윗궁이고 여기가 밀로고 아마도 여기에 언약궤를 위한 텐트가 있었고 여기에 솔로몬의 궁전이 있고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있구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메어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상당히 짧은 거죠. 일단 언약궤 자체는 나머지 것들은 그 기브온에서 와야 되지만 예. 이거를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모으고 이 행사를 한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어 올라갔다. 또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한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안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에도 이렇게 그룹이 있지만 또 언약궤 위에 붙어있는 그룹 말고 더 큰 그룹으로 그거를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이즈가 커졌는데 언약궤만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게 그 커진 지성소하고 좀 잘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더 큰 그룹을 양쪽에 이렇게 세운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는 간단한 연설이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Then he said,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with his own hand has fulfilled what he promised with his own mouth to my father David, for he said.'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어느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역시 간략하게 사무엘하 7장을
그리고 역대상 17장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 성전에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 네. 언약의 돌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지만 예배지만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언약궤를 풀어서 말하는 21절. I have provided a place there for the ark in which the covenant of the Lord that he made with our fathers when he brought them out of Egypt.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이 핵심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두 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얘기 나오네요. 8장 22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솔로몬이 압니다.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이건 가짜인 거죠. 네. 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오해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일곱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기웃에게 범죄하고 또 맹세시킴을 받고 또 3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고 또 35절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또 38절에 이 땅에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 열하고 메뚜기 황충이 나고 적국에서 또 사방을 형업을 에워싸고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또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으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의 종교가 성경의 하나님이 폐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폐쇄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속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만 선택받았어 너희들은 관계없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도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돕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진정으로 돕지 않을 때 그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정신이 바른 것입니다. 자, 44절에서는 주의 백성이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주께서 보내신으로 나가서 그들이 그 전쟁터에서라도 또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고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960년경에 벌써 580년경에 있을 일을 벌써 한 400년 후에 900에서 800, 700, 600, 800, 700, 600, 500, 예. 한 400년 후쯤에 있을 일을 벌써 다 내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에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북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고 해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도들이 그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벽의 일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금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민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잊으면 이방을 인도할 책임을 잃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나 우리 개개인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솔로몬의 축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또 솔로몬이 뭐 모르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압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심장,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께 향해서 주님께 마음을 향하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물리적인 거고 사랑인 거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에서 폐쇄적이다, 익스클루시브하다라는 것은 요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So that all the peoples in of the earth may know that the Lord is God and that there is no other. 예. 이겁니다. 이게 이 구약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아주 작게 얘기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신약성경을 요약하면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다른 것은 구주가 될 수 없고 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이제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죠.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린 번제도 있지만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많은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해 거기서 번제 소제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리고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더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부터 애굽강까지,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옛날에 단과 부엘세보다 더 넓은 그 표현이죠.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거를 역대하에서 다시 읽어보면 좀 새로운 정보도 있고 대다수는 중첩되지만 새로운 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대하 2장부터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에 청하건대 솔로몬이 히람에게 청하는 그런 히람이네도 후람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모음은 그렇게 쉽게 변합니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술자 그 후람, 예. 후람을 보낼 때 거기 그 앞에서 히람이었죠. 예. 자, 이 사람에 대한 그 소개가 14절에
역대하 2장 14절에 이 사람은 다른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인 동철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건축을 시작할 때 어디에 건축을 했냐면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온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과 그 인근의 모든 그 모리아산 그곳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그 노바다 아까 말했던 이 노바다의 그 용적 노바다의 용적이 5절에 보니까 바다에는 3천 바트를 담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천 바트의 그 양이 66킬로리터, 17,500갤론, 17,500갤론, 300배럴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게 우리가 잘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우유 큰 통, 미국에서 큰 통 우유라는 게 한 갤론이죠. 그리고 자동차에 기름을 한번 보통 넣으면 한 큰 자동차는 한 20갤론. 적은 것은 한 15갤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바다는 17,500갤론을 담을 수 정도로 좀 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옛날 그 회막에는 등대가 하나였는데 여기는 등대가 10개가 들어가고 상도 10개가 들어갔다고 여기 역대하 4장 7절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후람이 주물로 그 각종 기구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5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그 다윗이 세우는 임시 장막에서 옮겨가는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여기 5장 11절부터 보면은 11개에서 안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11절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 나오며 그러니까 반열을 24개로 나누었지만 이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그런 뜻이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멘과 유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성전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처음에 회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가득해서 오히려 막상 들어갈 수 없었다는 부분이 그 출애굽기 맨 마지막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장에는 다시 솔로몬의 축복이 나오고요. 7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잘 보면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어떤 연단을 하나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5규빗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50cm니까 한 2.5m 또 너비가 5규빗이 2.5m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5m 그런 좀 넓고 약간 한 1.5m쯤 높이 되는
그런 것을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쭉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고 이방인을 위한 같은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쭉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7장에 이 성전 낙성식이 나오고요. 네. 그때 이제 소위만 마리 양 12만 마리 드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낙성식을 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고 이 역대하 7장 14절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도 맞지만 더 이 기도가 그대로 맞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예. 그러나 예. 이 약속이 분명하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에서 폐쇄적인 것, 예. 양보하지 않는 것,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율사상이죠. 여호와 율신 신앙이고 그 이 신앙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의 표상으로 드러난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린다. 이거죠. 네. 이건 너무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맞지만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134편, 136편은 이 시대로 이렇게 귀속해서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서 아마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고요. 134편은 상당히 짧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이 있을 때 요걸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6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렴으로 항상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어떻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시 보면은 첫째 날에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서는 어둠이 있었고 셋째 날에 그 물을 하늘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구분하고 이제 궁창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 이 지구 전체로 봐도 이 바다와 그 대륙의 그 바다와 육지와의 그 비율이 7대 3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물이 훨씬 많은 거죠. 면적으로 보면 물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이 잠언은 이제 9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요. 잠언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잠언이 가장 문맥을 고려하지 알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이 구절들을 하나씩 그냥 정해진 구절들을 읽으면 9장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아 참 낯 부끄러운 이야기죠.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네. 나누어주며 살라는 말씀이죠.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게 그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e lazy man does not roast his game but the diligent man prizes his possess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어의 무슨 의미인지 모르올라서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들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예. 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가겠죠. 예. 그래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여기서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뼈가 마르면 가장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골수가 마르면. 예. 그런데 근심, 여기서 심령의 근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는 스트레스와 뭐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죠.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지 말자. 그렇죠?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과거는 다 칼뱅주의, 우리의 미래는 다 아르미니스주의 이렇게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죠.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예. 이 게으르면서 욕망이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한다는 거죠. 예. 일을 하기 싫어하면. 예. 자,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그 누운 침상이라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네. 성경은 철저하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3장
29절부터는 이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게 여섯 가지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그리고 답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눈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네. 알코올 중독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공부하고 공부하면 이게 좀 더 사실적인 것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 제의와 말씀, 그러니까 종교와 윤리에 있어서 종교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살려준다는 것. 이방인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닌 대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해서 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하나님께 부르신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종적인 그런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자고 하실 그런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